영상 한번 업로드되면 줄줄이 댓글 달게 만드는 것.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외관부터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이곳. 어우, 제대로 찾아왔다.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와, 집이. 와, 진짜 허름하다. 여기가 조금 시골집 느낌도 나고 추억의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그때 직접 마중 나온 이분은 안녕하세요. 할머니 집밥의 대가 가추월 사장님. 방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눈에 익은 구조와 왠지 익숙한 느낌. 누가 봐도 우리 할머니 집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아유, 꽃만큼 고우셔요. 할머니 집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손님들. 할머니 혼자 소박하게 꾸려가는 이 식당. 시골 할머니가 정성스레 차려주는 정겨운 집밥을 맛볼 수 있는 당진의 핫플레이스랍니다. 이거 가지고 가이? 네. 오, 완전 진짜. 밥상 배달은 셀프. 반찬이 어마어마해. 완전 시골밥이야, 시골밥. 우와.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쟁반 꽉꽉 채운 할머니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봄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구수한 냉이달래 된장찌개와 건강하게 입맛 살려주는 반찬들이 무려 14가지. 무엇 하나 남길 수 없는 정성 가득한 이 상차림이 겨우 8,000원이라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으니 팍팍 먹어야겠죠. 이거는 저기서 사왔어. 어디쪽이 저기. 찌개가 진짜 아니, 너무 맛있어. 시장이야.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한 숟가락 가득 떠서 먹으면 아이고 뜨끈뜨끈하니 맛있어. 좋다. 너무 맛있어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생각나는 것 같고 여기 집이 할머니 사시던 곳 같아서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보시면 반찬이 12가지도 넘어요. 김도주셨고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어찌 누가 있까? 일을 몇 달을 뒀는데 잘 안 와. 일이라도 안 와. 밥 먹으며 나누는 대화도 맛있는 반찬이 되는데요. 나갈 땐 손님 한 명 한 명 배웅하는 할머니의 마음. 옛날 할머니들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 뭘 또 갖고 오세요? 떡도 먹고. 인신이 너무 좋아. 이거 뭐예요? 인절미 먹어. 혹시라도 부족할까 떡까지 꺼내온 할머니의 인심. 먹기 아버님. 인심 너무 좋으셔. 우리가 기억하는 할머니 모습 그대로지요. 우리 할머니 같아. 고생도 많으시고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밥값 다들 올리라고 해놨는데 내가 안 올리고 그냥 8,000원 받아. 나도 밥값 엄마 너무 싸. 만 원씩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이 내 뭐 세를 내나 뭐 지금 이러는 사람 있나 나 혼자는 뭐. 근데 엄마 반찬이 많잖아요.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걸 해주고 싶어서. 근데 얘들 혼자 온다니 이렇게 설때 올 테지 그러다 지엄해. 맞아 설때. 배경화면에 손자 사진은 필수. 애정 가득한 손자 자랑까지 들어주는 게 할머니 집 코스랍니다. 진짜 할머니 같아. 옛날 할머니 같아. 우리 할머니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막 살 다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와서 많이 많이 와서 찾아주시고 정말 맛있어요. 따봉.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요. 네, 조심. 손님이 모두 떠난 오후. 할머니의 오후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어디 가려고? 시장 가. 쿨한 대답 뒤로 출발하는 할머니의 자가용. 어이구야, 부드럽게 잘 타시는 걸 보니까 매일 타셨나 봐요. 금세 도착한 시장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벌써 시작하는 사장 할머니. 많진 않네. 맞아. 이만큼인지? 하나 줘. 이따 나와.
신선한 제철 재료들로 장바구니가 채워집니다. 그거 쳐? 아니, 아무거나 줘. 알았어요.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예, 맛있는 점심 식사 해주셔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일하시면서 정스럽게 많이들 주변을 챙기시고 계셔요. 그럼 내일은 뭐 만드실 거예요? 내일? 예. 네. 맨날 하는 거 같지 뭐. 맨날 된장찌개 그런 거. 왜냐면 노상 하는 거 나서 먹어버리는 사람들을 노상 와서 먹어. 한층 묵직해진 할머니의 자전거.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묻히고 이거 오고 가서 밥 먹어. 밥 먹고 해요. 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고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그냥 같이 먹고 그러지. 그 재미로 하는 겨. 갈게요. 언제 와? 네? 언제 또 와? 다음에 한번 또 올게요. 조심히 가까이.